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람 다쳤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기자 다쳤습니다. 괜찮니?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시민 이렇게 납치해도 됩니까? 온 세상이 다 보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의결로 정당한 송달 업무를 집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야말로 공무집행 방해예요. 7월 19일, 7월 26일 청문회 증인 출석을 위해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대통령실 앞을 방문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수요일날 우리 국회 소속 정당한 수용을 문전박대로 거절하였고 5일날 오전에는 대리 수령을 하겠다고 약속한 대통령실이 한시도 오후에 수령을 안 받겠다고 입장을 번복하면서 오락가락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에 마지막 송달일인 오늘 우리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법사위원들이 직접 방문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정무수석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대통령실과 멀리 떨어져 있는 횡단보도 바깥으로 언론인들의 출입조차 막는 것은 정말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국보이자 언론 탄압이자 국민 무시, 국회 무시 행태입니다. 저희는 끝까지 이 오늘 송달 서류 반드시 증인 출석해야 되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꼭 전달을 하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좀 열어주세요. 정당 송달업무에 국회의원들한테 뭐 하는 겁니까? 여기 증인자 누구예요? 증인자 나오세요. 여기 경찰자 얼굴도 다 찍어주세요. 여기 책임자 누구예요? 책임자 오세요. 책임자 없어요? 법사위원장 의결로 정당 송달업무를 집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야말로 공무집행 방해예요. 책임자 오세요. 책임자.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람 다쳤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기자 다쳤습니다. 괜찮니?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시민 이렇게 납치해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뭐 민원인입니까? 테러리스트예요. 공무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열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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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열어주세요. 지금 저도 공무집행하러 왔습니다. 법제관으로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신고부터 하세요. 119 신고부터 사람 쓰러졌잖아요. 의원님들하고 그 사전에 협의된 풀단 있다고 하니까 풀단에 돌아가시죠. 풀단 기자님들 출입 허용이 있어요. 119 신고하시라고. 119 신고. 사람 쓰러졌잖아. 사람을 강제로 끌어내려고 하다가 강제로 끌어내려고 하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기자분들 같이 출입해 주세요. 대통령실 출입구자라니까 빨리 의원님 출입구자라니까 국방부 출입기자 대통령 출입기자라니까 기자님 빠지세요. 못 들어오시잖아요. 아니 열어요. 열어요. 기자님 빠지세요. 아니 왜 못 들어가세요? 나중에 봤을 아니 언론인들 같이 가야죠. 이렇게 하면 용산경찰서장도 분명히 증인 출석합니다. 두고 보세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경비대장입니다. 자 경비대장님 기다려 통장 공무원인데 공무 법령을 대요. 자 대통령실에 지시해서 용산경찰서장한테 지시 받았어요. 의원님들 왜 기자를 못 들어가게 하냐고요? 자, 대표성자 출입 기자라고요? 출입 기자라고 통제하는데요? 잠깐만 의원님 여기서 통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다시 얘기 좀 보겠습니다. 온 세상이 다 보고 있습니다. 출입 기자잖아요. 출입 기자. 대통령실 출입 기자.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게. 조금만 기다려. 아니 계속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